산행 중에 만나면 가장 겁이 나는 7.4가 되겠습니다. 한 2, 3년생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작대기를 막 이렇게 물으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커다란 사이즈는 길이가 한 1m 가까이도 되고 굵기는 사람 손으로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7.4도 많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한 2, 3년생 정도로다가 크지 않은데 어쨌거나 물리면 뭐 깊은 산중에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주사 빨리 못 맞게 되면 아주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제 보통 해발 한 500고지 이상 이렇게 높은 데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저지대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살모사들이 많이 있고 이런 이제 높은 곳에 올라와야지 어쩌다가 볼 수 있는 뱀이 7.4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열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계속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에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씩은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1년에 산행하면서 한 번 볼까 말까 한 아주 귀한 그런 뱀이 되겠습니다. 까치 살모사하고 일반 살모사의 이제 무늬 모양 특징은 요거는 이제 얼룩말처럼 이제 얼룩덜룩한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살모사는 그 표범문이 동그랑땡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확연하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산행하실 때 요런 이제 7.4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작대기로 이제 뭐 살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 가시는 게 가장 상책이 되겠습니다. 잡으려고 하다가 물리게 되면 진짜 명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공격적이라 가지고 나무를 계속 지금 물고 있습니다. 보시면 크지는 않지만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7.4가 되겠습니다. 귀한 동물이라서 잡지는 못하고 그냥 살려주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불독사, 쇠살모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짝 경계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강력한 독을 지녔기 때문에 물리게 되면 아주 큰일 나는 뱀이 되겠습니다. 독사들은 항상 이제 공격적이고 꼬리를 떠는 건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경계를 하는 그런 태세가 되겠습니다. 깊은 이제 뭐 해발 800고지, 900고지에서 보기 힘든 뱀인데 오늘 산 중에서 쇠살모사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7.4랑은 이제 뱀의 독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요런 뱀도 물리면 절대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 능이버섯 산행을 와서 두 번째 만나는 까치 살모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크기상으로는 한 5년 정도 전후 꽤 큰 사이즈의 까치 살모사가 되겠습니다. 오, 공격적으로 다 지금 등산용 스틱을 물으려고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어우, 막 이빨이 아플 것 같습니다. 등산용 스틱이 플라스틱인데 꽉 물었다가 지금 놨는데, 어우. 이런 뱀에 물리면 진짜 산중에서는 진짜 약도 없습니다. 진짜 이제 이런 뱀들은 사람이 오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밟고 오는 이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나보다 큰 짐승인지 이게 이제 소리로다가 진동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뱀이 이제 커다란 능이버섯 안에 만약에 또아리를 틀거나 숨어 있게 되면 맨손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진짜 아주 큰일 나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커다란 그 능이버섯을 따실 때는 작대기로 한번 두들겨 보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리막을 타게 되면 산 중에서는 사람이 까치살 못을 쫓아갈 수가 없는데 내리막 타는 그 기술이 대단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도망갑니다.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서 내려가면 사람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미끄러져서 내려가면 사람이 뭐 아주 빨리 쫓아가지 않는 이상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20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등거지 밑으로 들어갔는데 안쪽에 20대가 있나 봅니다. 안 나옵니다. 이제 그만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2022년 산행에서 두 번째 만난 쇠살모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사이즈 거의 비슷한데 지금 도망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 보통 스틱을 물어야 되는데 물지나 그냥 도망만 가고 있습니다. 다른 뱀들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요 모양이 살짝 이제 붉은색이라고 저희가 이제 뭐 불독사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쇠살모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 나무로 올라갔어요. 오,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능이버섯 산행 중세 번째 만난 까치살모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본 사이즈랑 비슷한데 조금 더 공격적인데 색깔은 얘가 좀더 이제 까만색으로 좀 어두운 색깔이고요. 길이는 한 50cm 좀안될것 같아요. 40cm 정도. 상당히 지금 공격적입니다, 얘도 지금. 독이 남아나지가 않겠습니다. 너무 지금 스틱을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지금 여기 스틱에 대면은 독이 손에 묻을 것 같아요, 지금. 꼬리를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긴장해가지고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어휴. 이거를 진짜 인지를 못하고서 발로 밟았을 때는 아주 큰일 나겠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각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물렸을 때 이제 이빨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를 봐서는 암놈은 아닌 것 같아요. 순놈 같아요. 암놈은 이제 지금 새끼 날 때가 돼가지고 배가 빵빵한데 지금 얘는 아직 배는 빵빵하지 않아요. 우. 그러니까 등산용 스틱을 이렇게 짚고 다니면 얘네가 먼저 이제 반응을 해서 도망가거나 이쪽으로 달려와가지고 이 스틱을 물거나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얘네가. 요런 뱀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우, 계속 지금 물으려고 막 아주. 아주 계속 물으려고 지금 아주. 올해는 운이 좋아가지고 벌써 지금 까치살모사를 지금 세 번째 만났습니다, 지금.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세 번째 지금 만났습니다. 잘 가고. 그만 놔주겠습니다, 이제.